다음 순서는 이제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어떤 재미난 스타트 기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입니다. 디저트픽. 예. 드라마를 찍어서 디저트를 파는 기업,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왠지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회사 같죠? 그죠? 디저트픽이라는 회사는 디저트를 픽, 그 선정해주는 그런 곳일까요? 어떤 회사인지 볼까요? 네. 디저트픽은 2014년도에 디저트의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한 회사예요. 페이스북에 출판했고, 이건 출판 아닌데요. 지난주에 출판했고요. 디저트픽이에요, 디저트픽. 출판이었지? 출판이란 말이 있나? 아, 밑에. 아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지워야죠. 오타가 안 지웠네. 네. 아, 우리 연합회님 눈도 좋아. 네. 네. 디저트픽이라는 회사는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디저트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2014년에 시작한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저트픽이라는 회사가 된 건데, 이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만 1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구독자 17만 명. 예. 지난번에 했던 소개했던 여행 그 여행 그 여행사 이제 그 여행 그 해주는 회사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팬을 모으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요, 고객을 확보하면, 잠재 고객을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제 최근 들어 보면 페이스북은 다 광고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코테라도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정책 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을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집을 모아야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독자를 유치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식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시작한 거고요. 어떤 걸한 거냐면, 예, 그 메시업 엔젤스라는 데서 투자도 받게 됐네요. 그죠? 이제 그 디저트를 소개하는 웹 드라마를 만드는 MCN 기업이에요. 예. 디저트를 소개하는 MCN 기업인데, 예. 되게 재밌는 건요, 이 디저트픽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최세진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군에서 홍보 전문 장교로, 홍보 전문 장교, 군에서 홍보하는 이제 잡지를 만드는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셨고, 2015년에 그 삼청동에 보라라고 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셨대요. 보라라는 디저트 카페 운영했고, 그 카페에 디저트를 알리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라는 카페는 되게 유명했던 카페인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가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라라는 카페는 본의 아니게 이제 동남아로 이제 프랜차이즈 진출도 하고 동남아에 지점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카페 자체로도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이 남아있는 페이스북을 갖고 페이지가 뭐랄까 하다가 이제 디저트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디저트 소개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입점을. 예, 그래서 이제 가산동에 있는 디저트 맛집이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된 건데,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당당님, 네. 방송 좀 들어주세요. 초콜릿이랑 방송.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두 분. 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입점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다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PB 상품이라고 하죠. 디저트 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디저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제 B2B로 케이터링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제일 가장 큰 거는 입점 상품을 판매하는 수수료 모델인데, 여기는 직접 배달도 한대요. 직접 배달도 해서 여기에 보면 평소에 그사 먹기 쉽지 않은 그런 다양한 디저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네, 케이크 전용 배달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팔고 있고요.
나중에는 매장이 없어도, 떡볶이 매장이 없어도 여기 입점해서 물건을 팔아서 팔 수 있는 유통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그 디저트픽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데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잠재 고객의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팔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행회사도 그 페이스북 파트너가 프라이빗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상품이죠. 예. 예, 이제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가보면 똑같은 우유인데 홈플러스 우유가 있죠. 홈플러스에 파는 우유가 있는 것처럼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PB. 네. 똑같은 떡볶이인데 연합회의 브랜드 떡볶이, 예. 연합회님 떡볶이 뭐 이런 거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양 비산동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연합회 떡볶이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디저트픽이라는 회사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분은 되게 사업운이 좋은 것 같아요. 카페랜드도 잘 되고 디저트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도 잘 되고. 예.